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 곧 출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싣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 있는 7년된 수소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될 것,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상을 다 헐고 찍고 그리고 아세라상의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말씀. 그래서 그가 얻은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Let Baal contend with him. 그래서 바알이 그와 함께 다투다, 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이 이름은 우리가 얻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할 때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 둘째 수소는 어떤 게 둘째 수소인가? 여러분 둘째 수소가 알겠어요? 수소가 있는데 내가 소를 키우고 있으면 그 소 중에 어느 게 둘째 소가 되겠어요? 내가 어느 걸 첫째로 하고 어느 걸 둘째로 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그 둘째 수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둘째 수소. 근데 그 둘째 수소도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된 소 중에서 두 번째 수소를 끌어다가 이제 번제로 드려라. 성경을 영적으로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제물을 잡는데 여기서는 7년 된 수소를 잡으라고 해요. 이미 성막에서 또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소는 히브리 단어에서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알렛이라는 단어가 소를 상징하고 있다. 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소가 수소인 겁니다. 수소는 남자를 상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자로 오셨고 또 남자로 오신 것은 아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반드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7년 된 둘째 수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7년이라는 7. 7 그러면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 숫자.
주님이 안식하신 숫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그때가 7년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마치시고 그 모든 일에 쉼이 있어지는 의미를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다는 거죠. 7월에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7월에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둘째 수소라고 한 둘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의 배트가 둘이라는 숫자로 쓰여지고 있고 배트라는 의미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1이라는 알렛은 성부, 2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3은 성령, 3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단어는 둘이라고 말한 단어나 두 번째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단어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둘째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창세기를 가겠어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늘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솟으면서 40일 동안 홍수가 범람하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달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또 창세기 8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 달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달 열일의 날 샘이 터진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둘째 달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둘째 달, 둘째 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첫째 창세기 7장 11절의 둘째 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8장 14절의 둘째 달 21일의 날은 땅이 말라서 이제 새 나라가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달이라고 말한 둘째가 갖는 의미는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7년 된 둘째 수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소는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첫째로는 심판을 이루신 분이요 둘째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7일의 안식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새롭게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한 것을 상징한다면 둘째라는 의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또 새 나라와 새 땅을 시작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때 7년 된 둘째 수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해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그리고 둘째 달에 주님이 이제 노아와 그 새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원을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함께 싸운다라는 이름을 받은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그 제단을 허물어버려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사단이 경배받았던 제단을 헐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조상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거짓 말을 하는 아비요 살이라는 아비라고 말하면서 그 마귀가 우리의 아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사단이 경배받고 받았던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게 한 것. 이 제단이 어디에 쌓여져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몸이 바로 아버지 집과 같은 거예요. 내 아비, 내 조상이 섬겼던 그 바알, 내 조상이 섬겼던 그 우상, 그것들이 결국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무엇으로 오냐면 여룹바알로 오시는 거예요. 이 바알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을 무너뜨린 것은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바알의 그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심령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기 이전에 그가 행한 일이 먼저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무너뜨릴 때 언제 그가 그 일을 했느냐 하면 27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 행한 것이 아니라 밤에 행합니다. 근데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자기 종 열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 열 사람, 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마침이 되어지는 숫자가 열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기드온의 종이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아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을 밤에 한다는 거죠. 지금은 영적인 밤의 때입니다. 이 말씀은 은밀한 가운데 주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하면 기드온과 같은 자에게 가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데 그때 동참하는 종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을 하셨어요. 기드온이 그 이름의 명령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허물어버리고 조상의 죄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기드온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주의 명령을 받았으면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 내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이 세워져 있는 바알의 일을 허는 일을 해야 돼요. 또한 교회 가운데 바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는 내 가정 속에 바알이 세워져 있다면 그 일을 허무는 일을 해야 돼요.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여룹바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룹바알이란 뜻이 바알이 기드온을 향해서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바알이 기도원을 향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싸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씀했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바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 일어나 죽음의 권세 이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다툰다라는 말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다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7년 된 둘째 수소로 오셔서 아세랄 목상을 깨트려서 그것을 태워서 그 위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는 죄의 나무예요. 그 죄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죄의 나무가 바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중에 아세라는 여성상이에요. 바알은 남성상이고, 남성과 여성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풍요를 일으키고 번성케 한다라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는 남자 여자가 단상에서 섹스를 하고 제물을 드려요.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 아세라 상을 쪼개어서 그 위에 이 나무를 얹고 실련된 둘째 수소를 그 위에 얹어서 번제로 사르게 하는 이유, 바로 이 땅에 하와의 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상을 섬겨서 가늠한 자들이 되어졌고 더럽힌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죄로 더럽힌 자들을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번제로 예수님이 태워질 때 함께 태워지게 하는 겁니다. 세라 목상이 완전히 번제를 드릴 때 함께 태워져 살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질 때 우리의 죄는 다 태워져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것이 되어진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셨습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배 올려질 그 제단만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거기서 태워버리셔야 해요. 그 일을 기드온이 행해자 그들이 화를 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할진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알은 신이다 이거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은 신.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으니까 바알이 신일지인데 어찌 인간이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 반드시 바알이 자기의 제단을 허문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신이라면 자기의 명예를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섬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행복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섬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바알과 여호와를 우리가 비교할 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은 만민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바알이 만약에 정말 참신일진데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이 만약에 정말 참신이면 반드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바알이 이제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지만 바알이 기드온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누구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버리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세운 그 하나님의 제단이 바로 참 하나님이 된 것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과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님은 사단이 대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사셨어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거,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교회가 번성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7년 된 둘째 수소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맛을 보고 있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일었었을 때 첫 번째 둘째 달에는 홍수가 일어났고 그 다음 둘째 달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육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새 나라로 새 땅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알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할지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을 그러한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라면 우리는 능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28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나도 이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게서 항상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제단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이 열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그 일을 할 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우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주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도 함께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도 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기도원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드시 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 예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고자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종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바알의 제단을 허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드온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신 첫 것이 되어지신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물이 되어지심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상에서부터 세워져서 대를 따라 내려오고 우리 심령 속에도
여전히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다면 주님 이 모든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훼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제단 바로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납되는 제단이요 제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만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나아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주님의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바알과 싸우고 이 세상에 세워진 우상과 싸우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영광이 그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구원의 이름만이 찬송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늘 기억되게 하셔서 기도원과 함께한 10명의 종과 같이 아버지 정말 은밀한 가운데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과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에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